찔러봅시다. 오늘 데뷔 테스트 본 건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다음 문장은 같은 뜻을 전달하는 문장으로 바꾸고, 바꾼 문장 해석하고, 바꾼 문장 공부 문장까지. 아, 드럽게 요구한 것 같네요. 내가 낸 겁니다. 아, 그렇죠. 자, 찔러봅시다. Where caught or you will catch a col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where로 시작했으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요? 명령문이라고 그러죠. 동사문으로 시작했으니까. caught 이봐 or 썼네요. 명령문 다음에 or 다음에 또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면이죠. and 쓰면 뭐라고요? 그런 면이죠. caught 이봐 그렇지 않으면 너 감기 걸릴 거야. 이렇게 되어 있네. 문장 전환하라고 썼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코트를 입지 않으면 너는 감기에 걸릴 거야. 앞부분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f you don't wear a coat, you will catch a cold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다음 if not을 한 단어로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unless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unless 써주면 되겠네요. unless 다음에 뒤에 not 안 쓰도록 조심하세요. 알았지? unless 자체가 if not이야. not을 두 번 써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unless you wear coats, 네가 코트를 입지 않으면 너 감기 걸릴 거야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갑시다. 중독이었어. 2번이요. 2번도 마찬가지죠. water. 얘들아,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명사, 대명사 빼고 모든 명사는 동사 자리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사로 알고 있는 father, mother 같은 경우에도 동사 자리에 쓸 수 있어요. 그거 문맥에 따라서 맞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았죠? 동사 자리에 마더가 써있으면 엄마가 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알았지? 대명사 빼고는 그게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영어의 특징 이런 걸 좀 공통적으로 알아두는데, 영어는 주어가 긴 걸 싫어하잖아. 그래서 뭐가 생겼어? 가주어가 생겼고, 목적어 긴 걸 싫어해. 그래서 뭐가 생겼어? 가목적어가 생겼지. 그 다음 영어는 반복하는 걸 싫어하지. 그래서 니네 만약에 지나가다가 외국인이 Are you a student?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Yes. Yes, I am까지만 얘기하지. 뒤에 student 반복 빼버린단 말이야. 아 물론 현실 그 실제 생활 영어에서는 너 학생이니라고 물으면 니네 뭐라고 대답하는데? 어허? 이러잖아. 이게 끝이야. 알았죠? 근데 우리가 영어 배운 바로는 Yes, I am이라고 얘기해주잖아. 그치? 반복 싫어해.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명사를 빼고 모든 명사는 동사화 될 수 있어요. 알았죠? 동사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워러 이거 명사구나 주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동사원에 쓴 거예요. 물을 주다의 뜻이지. 식물에게 물 줘. 그렇지 않으면 식물들 뒤질 거야. 이거 얘기하죠. 그치?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네가 물을 주지 않으면 걔네들 죽을 거다. 그래서 if not을 썼고요. if not은 한 단어로 unless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요즘 우리 학원 주변에 학원들이 다 이상한가 봐. 우리 학원 빼고는. 지금 중등부는 이 근처에 뭐 이영신이나 아니면 뭐 전재성어학원이나 아니면 뭐 여기 최선어학원 여기 다니던 애들이 막 오고 있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위더스? 위더스라는가 봐. 거기에 있던 애들이 다 그만두고 우리 학원으로 다 지금 몰리고 있어. 우리 학원 너희들만 알아? 우리 학원 지금 모두 몇 명인 줄 알아? 250명이야. 학생 수가. 선생님이 작년 11월 달에 왔거든. 여기에. 11월 1일부터 여기 근무를 했다고. 10월 31일까지 목동에서 강의하다가 고3 애들 그날 정리해주고 마무리해주고 11월 1일부터 내가 여기 왔어. 6개월밖에 안 됐잖아. 그때 나 왔었을 때 몇 명이었는 줄 알아? 160명이었어. 지금 250명이야. 태연생 한 10명 있었다 치자. 태연생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나 오고 나서 6개월 뒤에 100명이 들었어. 100명. 다 나타나. 지금 먼저 알고 있어. 얘기하려고 했더니 벌써 웃고 있어. 여기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주시고, 원장님이야 실장님도 너무 잘해주시고, 다른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잘하시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쩍쩍 느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는 니네들 열심히 할 테니까 니네들은 우리한테 뭘로 보답하라고 그랬어? 니네들이 우리한테 보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뭐? 성적. 알았지? 선생님들이 요즘 고등부는 내신 기간이라서 보통 지금 일찍 퇴근해봐야 3시, 4시거든? 지금 선생님들 다 그 시간에 퇴근해. 새벽 3시요. 그럼 낮에 얘기하는 줄 아니? 우리 출근 시간은 2시야. 근데 새벽 3시, 4시에 퇴근한다고. 나 그저께도 4시에 들어갔어. 작업한다고. 애들 문제집 만들고 답지 만들고
이러더라고. 근데 그거를 니네들이 한 방에 우리의 피곤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라고? 말 한마디면 돼. 선생님, 선생님 때문에 성적 올랐어요. 이거면 끝나. 알았죠? 열심히 하고. 우리 요번에 중간고사는 보지 않지만 기말고사 때 혼나는 건 때려줄 거야. 알았지? 인생 점수 한번 맞춰줘. 그치? 그래야 보면 됩니다. 알았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자, 그래서 이거 명령문에 오어가 있기 때문에 if not으로 바꿔쓰고 if not은 unless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3번으로 갑시다. Get up now! 야 이 새끼야 지금 일어나! Or 그렇지 않으면 너의 비행편을 놓칠 거야. 이것도 if you don't get up, if not 써줘야 되고요. if not은 한 단어로 unless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옆에 넘어가 봅시다. 4번 보세요. Stay quiet in the library. 똑같은 방식이네요.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force가 동사로 쓰여가지고 강요하다의 뜻이죠. 오형식입니다. force 목적어 목적격 부호입니다.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너는 떠나도록 강요받을 거야. 그들이 너를 떠나도록 강요할 거야. 이런 거잖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야? 너 도서관에서 떠들면 쫓겨날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래서 if you don't stay quiet in the library. 여기도 stay라는 동사를 좀 알아주셔야죠. stay는 전형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아니면 일형식으로 쓰이고요. 알았죠?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쓰여서 보어로 쓰인 이형식 문장입니다. 자, if you don't stay quiet in the library, they will force you to leave. 똑같죠? 이것도 if not을 한 단어로 unless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나봐봐. 여러분 고등학교 가가지고 모의고사 볼 때 if 쓸래, unless 쓸래 물어보면 어떻게 풀면 돼? 나중에 어? 나중에 해석으로 풀어야지. 뭔 낯이 있는지 없는지 해봐. if 쓸래, unless 쓸래 물어보면 문맥으로 풀면 되는 거잖아. 그지? 어, 해석해봐가지고 그렇게 풀면 돼. 나 5번 가봅시다. Let's put this money aside for summer vacation. Let's는 내가 뭘 줄임말이라고 했나요? 지난 시간에? Let us라고 그랬죠. 그죠? Let's는 사역동사라고 그랬어. Let us 목적격 보호 동사원형 쓰는 겁니다. 그래서 let's 다음에 동사원형 쓴다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죠? Let us put, 우리 놓자 이 돈을 aside 하자라고 그랬어. Put aside는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나 봐봐요. Put은 뜻이 뭐예요? 놓다죠. Aside는 뜻이 뭔데요? 옆으로란 뜻입니다. 돈을 옆으로 놓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저축하다의 뜻입니다. 알았죠? 해석을 잘해보면 의미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Put aside 저축하다, put aside 저축하다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돼요. 돈을 따로 떼어놓는 건 저축하다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 돈 저축하자. 뭐를 위해? 우리 여름 휴가를 위해. 그 다음 이거요. Let's 동사원형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What about ing? What 대신에 뭐 써도 된다고 그랬어? How about ing? 나봐. Let's 동사원형. What about ing? How about ing? Why don't you? 동사원형. Why not? 동사원형. 알아두셔야 그랬죠? 그죠? 하나 더. Shall we까지. Shall we 동사원형. 됐어? 그거 문장 전환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6번 가봅시다. Let's play cards. 카드 놀이 하자. Instead of watching TV. TV 보는 것 대신에. 이것도 why를 시작하라고 쓰라고 그랬죠. Why not 동사원형. 혹시 why don't you 쓴 사람 있습니까? Why don't you 써도 맞아요? 동사원형 썼으면요? 알았죠. Why not play cards instead of watching TV 써주면 되겠네요. 본인 나 한번 좀 꺼내라 볼게요. 뭐 틀렸네? 미안. 이거 한 번. 오늘 수업이에요. 응. 그 다음, 선생님, 없어? 졸, 러,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그 다음, 틀린 거 없어? 왜 이래? 나는 다 왜 이래? 이거요.
항상 문제 내면 여기 이거 써있죠. 구문서 줘야 돼요. 알았죠. 여기는 여기도 다 구문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If you don't wear a coat, 여기까지가 AD예요. 뒤에 있는 문장을 다 수식해주는 부사절입니다. 안에는 if는 접속사로 또 쓰여있고요. 주어 다시, don't wear가 동사 다시, a coat가 목적어 다시. 그 다음 your 주어, your catch가 동사, a coat가 목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내가 답지랑 같이 줬죠. 선생님이 답지를 주는 건 이거 두 개 다 네 거야. 알았지? 스프링 노트 받았나요 혹시? 스프링 노트에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거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내 거를 먼저 붙이세요. 노트에다가. 그 다음 네 거를 여기만 붙이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세요. 그래서 네가 한 거랑 내가 한 거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게. 알았죠? 그래서 구문 분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너무 잘 풀었어요. 알았죠? 너무 잘했어요. 잘 풀었어요. 구문 분석은 내 거 보면서 아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주는구나 보시면 돼요. 선생님 답제도 해놨으니까. 알았지? 저는 네. 뭐야? 아 그래 이거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오늘 올웨이인가요? 자, 오늘 책 한번 펴봅시다. 오늘 간접 운동을 할 책이네요. 117페이지 펴봅니다. 간접문 갑시다. 간접문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겁나게 좋아를 하십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영작이나 서술형 문제로 항상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알았죠? 간접문은 여러분들 배워서 알겠지만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순서, 의, 주, 동 기억나죠? 그죠? 나 봐봐. 직접문이 있고 간접문이 있는데 직접문과 간접문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지?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직접문이고요. 알았죠? 나 네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나 궁금해 라고 얘기하는 게 간접문입니다. 직접문과 간접문 구별됩니까? 알았지? 너 미쳤지?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뭘 또 내야 돼? 나는 네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궁금해?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간접문입니다. 간접문이 됐을 때는 항상 순서 뭘로 써준다고요? 잊지 마세요. 알았죠? 어순배열이 항상 중요한 거니까. 그럼 간접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자, 책방 보세요. 간접문 갑시다. 간접문은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형태를 좀 수학 공식처럼 외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의문사가 없는 경우부터 갑니다. 간접문 갑시다. 의문문인 문장이 여기 좀 비춰주세요. 이게 간접문의 개념이거든요. 의문문의 문장이 한 문장의 일부로 쓰이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의문문, 직접 의문문이었던 게 다른 문장에 편입되는 경우입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이 경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문 두 가지 종류를 써놨네요.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너 혹시 형제자매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 직접 의문문이죠. 그죠? 근데 아래 있는 거 봐봐요. 나 알고 싶어. 네가 형제자매가 있는지 라고 얘기하는 건 간접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결합될 때 간접문인데요. 간접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일단 중요한데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 한번 볼까요?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일치 여기 좀 체크하세요.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수 시제일치입니다. 수 시제일치를 항상 빼먹고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서술로 나오면 항상 틀려요. 그래서 간접문 만들 때 수 시제일치 해줘야 된다는 거. 주절이 봐보면 주인 되는 절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봐봐. 위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 I want to know가 주절입니다.
주인 되는 절이야. 종속절 말이 어려운데 주인 되는 절은 주인절 주절이고 종속절은 종이란 뜻이야. 알았지? 나 알고 싶어. 이게 바로 주인 되는 절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의문문이 종속절이 되는 거고요. 수 시제 일체의 조회수라는 거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시제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요. 종속절 앞에 if나 whether를 붙인다. 우리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문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뭘 써준다고요? if나 whether요. 여기 봐. if나 whether 잠깐 볼까요? if는 우리 두 가지로 나누죠. 해석이요.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if 맨 처음에 했을 때 뭘로 배웠나요? 뭐뭐? 라면. 아, 라면이요.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두 번째는 또 뭘로 배웠나요? 뭐뭐인지 아닌지. 사실 이제 얘네들 중3이라서 아직 얘기는 안 해주는데 고등부랑 수업할 때는 3번을 하나 더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even if 알아요? even if 들어봤죠? 뜻이 뭔데요? 비록 뭐만 할지라도 들어봤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even if인데 even을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보일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if가 나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비록 뭐만 할지라도 이 뜻도 있지만 했나요? 근데 아직까지 3번은 좀 나중에 보시고요. 1, 2번은 갑니다. 여기 봐. if가 뭐뭐 라면의 뜻일 때는 우리 문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부사절에 쓰일 때라고 얘기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일 때는 얘는 무슨 절이요? 중속절. 지랄하지 마시고요. 얘는 명사절에 쓰일 때입니다. 명사절에 쓰이는데 잘 봐. 아 여기 봐. 아 뭘 써. 어차피 니네 집에 가면 다시 안 보잖아. 왜 그래. 아니 그래서 니네 그러지 않아? 써놓고 나서 한 석 장 넘기면 똑같은 거 써있고 석 장 넘기면 또 똑같은 거 써있고 씨 맨날 보는 거잖아. 왜 자꾸 쓰려고 그래. 이해해. 봐. 쓰는 게 뭘 중요해. 어차피 책에 다 있어. 여기 봐. 자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맨 처음에 영어를 배웠을 때 이런 말이 너무 싫었다고. 이런 말 뜻이 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 왜냐면 우리 때는 학원이라는 게 없었거든. 그냥 학교하고 땡이야. 그냥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잘 못했었는데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영어가 재밌어졌죠. 여기 봐요. 부사절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부사임절. 아 그래. 이건 부사라는 말하고 절이라는 말하고 합쳐진 거죠. 부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야 이 시간이 대답을 해. 부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그래 누구를 따봐봐. 얘네들이 렉스칸을 다닌다면 어느 누군가가 얘네들한테 부사는 무슨 역할의 문장에서 부사가 뭐야 그러면 딱 설명해 줄 알아야지. 뭐라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부사야. 딱 이렇게 얘기해 줘. 했어? 명사는 누가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 걔 빼버리고는 다 수식할 수 있는 게 부사라고. 즉 동사 형용사, 그 다음 뭐? 문장 내에 있는 다른 부사, 그 다음 문장 전체. 이해됐어? 이거 수식해 줄 수 있는 게 부사야. 했냐? 절이란 말이 나왔네? 절은 뜻이 뭔데? 아, 나 이제 죽여버릴까? 절은 뜻 뭐야? 두 가지. 아, 미다. 이거 하는 데 아니고, 절 뭐 하는 데야? 두 가지. 단어가 두 개 이상 있는데,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는 거. 했냐? 잘 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아, 여기다가 체크를 할게. 여기 봐. 이렇게 생긴 애를 부사절이라고 얘기해. 여기 봐. 이 주어, 동사 있는 이 문장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어. 내가 아까 부사가 하는 역할 중에 네 번째가 뭐였어? 문장 전체 수식한다는 말 얘기해 줬지. 이 문장 전체를 앞에 있는 놈이 수식해 주고 있다. 그러면 부사네? 안 해보니까 뭐가 있어? 주어 동사가 있지. 그치? 그럼 절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부사절이라고 얘기한다. 이해되냐? 됐어요? 이렇게 생길 때 if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뭐뭐라면. 여기에 if가 있습니다. 이해되니? 부사절? 여기 봐. 명사절이래.
명사절은 명사라는 말하고 절이라는 말하고 합쳐지는데 명사하면 내가 영어 공부할 때 무조건 뭐 떠올려라 그랬어? 주먹부 떠올려라 그랬지. 왜? 명사는 무조건 어느 자리 들어가니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가니까. 이해됐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가는데 절이래. 주어 동사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이해됐어? 했냐? 나 봐봐. 주어 동사가 있는데 요거 통째로 묶어가지고 요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갈 수 있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명사절이라고 한다. 이해되냐? if는 명사절로 쓰일 수 있어요. 했어요? 그럴 때 뭐뭐 인지 아닌지인데 하나 더 알아둬야 돼. if는 명사절에 쓰이지만 내가 아까 명사하면 어디 어디 들어간다고 그랬어? 근데 if는 어느 자리에만 들어간다고?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특이한 놈이에요. 주어 자리, 보호 자리 못 들어갑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 봐봐. if는 명사절로 쓰일 수 있을 때 뭐뭐 인지 아닌지의 뜻인데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간대. 그럼 if 앞에 무조건 뭐가 있을까? 뭐가? 그렇지. 목적어 자리에 쓰니까 바로 뒤에 앞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동사야. 됐나요? 그러면 뭐뭐 인지 아닌지 뜻인데 어떻게 쓰이는 거야? 주어, 동사, 그 다음 if, 주어, 동사. 이렇게 쓰이는 게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거야. 이거 전체가 다 뭐니까? 목적어니까. 이해되니? 뭐가 부사절인지 명사가 명사절인지 알겠어? if는 이렇게 쓰여. 보기 들어봐. 종속절 앞에 if나 whether를 붙인다고 그랬지. 그지? 이 if 2번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되냐? 어머인지 아닌지. 그 다음 여기 if나 whether를 붙인다고 그랬는데 whether도 알아둬야지. whether도 명사절에 쓰여. 됐어? 아 물론 공부를 좀 더 깊이 해보면 알겠지만 부사절에 쓰이기도 해. 됐어? 근데 명사절로 쓰이는데 얘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if는 목적어자리만 들어가. 그러면 if랑 whether를 어떻게 구별해 주면 돼? 이게 whether면 이게 if인 거예요. 이해되니? 됐어? whether 주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갈 수 있고 if 목적어 자리. 이해되냐? 산수로 표현해 주면, 수학으로 표현해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뭐인지 아닌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데? 간접어문 배우고 있는데 의문사가 없는 간접어문을 만들어 주는 걸 배우고 있어. 됐어? 간접어문 만들 때 의문사가 없을 때는 앞에 나와 뭘 써준다? if나 whether 써준다. 그 다음 해석은 뭐라고 한다? 뭐인지 아닌지라고 했을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너 미쳤니? 라고 물어보는 건 직접적인 거야. 나 궁금해. 네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게 if나 whether 얘기야. 알았어요? 아. 종속절의 어순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주어 동사로 만든다. 여기 봐. 의주동인데 의문사가 없으니까 주어 동사 나와야 돼. 알았어? 의문사 빼고. 그래서 다시 평서문의 어순으로 만든다. 평서문 일반 문장이요. 의문말. 일반 동사 문장인 경우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주어 앞으로 나왔던 do, does, did가 다시 동사로 합쳐진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두 단지가 사라진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근데 봐봐. 두 단지를 뺄 때 does 썼었다면 동사에다가 s가 es 붙여야 돼. did가 있었던 문장인데 합쳐주게 되면 그 뒤에 이거 빼는 대신에 동사 과거 시제로 써줘야 돼.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서술형에서 졸라 많이 틀린 게 그거니까. 되냐? 그것도 알아둬야 돼? 알았죠. 자, 알아요? 간접문의 경우 의문문의 어순이 다시 평서문, 일반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나오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요. 수일체 오시죠. 여기에서 맨날 틀려고 막. 알았어요? 정말로 중요해요. 혹시 쓸 사람 있으면 쓰세요. 칠판에 필기해야 될 거 있는 사람은 쓰세요.
다 썼으면 자 우리 117페이지 아래요 세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주어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세요 했는데요. 답 써보시고요. 답 쓴 문장 구문 분석하세요. 알았죠? 해보세요. 시작. 했나요? 동호야, 일단 봐봐. 1, 2, 3, 4, 5, 6 이렇게 합시다. 알았지? 1번 다 불러보세요. 어, 해석해보세요. 이즈는 날씨가 괜찮을 것인지 알고 싶어. 어, 괜찮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알기를 원합니다. 잘했어요. 2번은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나는 궁금해. 3번은요? 한 발음 죽이는데? 너 이씨 발음 똑바로 안 해? 제임스 다음에 어떻게 해석했어? 어떻게 읽었어? 원더 두 그 다음 if 다음에 에 어떻게 읽었어? 뭐? 캐서린이야 캐서린 그 다음에 like 다음에 s likes야 알았지? 그거 조심해야 돼 3번이요 알았죠? 더지가 없어지는 대신에 like에 s 붙여줘야 됩니다 알았지? 이런 거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해석해봐 궁금해 어 오케이 잘했습니다 넘어갑시다 118페이지는 숙제고요 3-2가 봅시다 간접어문, 의문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간접어문 하면 의주종 생각하라고 했었죠. 근데 아까 우리 간접어문에서 의문사가 없는 경우로 봤는데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 쓴다고 그랬지.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if나 whether 쓸 필요 없고 뭐 쓰면 돼요? 그냥 무조건 써주시면 되죠. 그죠? 그거 한번 봅시다. 의문사가 있는 간접어문입니다. 의문사가 있는 간접어문은 의문사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의문사 6개가 나와 있는데요. 간접어문을 만드는 방법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이렇게 나와있네 얘들아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는 의문사가 의문사 역할하면서 주어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의주동에서 의주 그거 써주면 되고 그냥 뒤에 동사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어려운 거 없어 알았죠? 그래서 어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도 종속절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보시면 아래 걸로 구문을 써줄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거 전체가 다 목적어입니다. 했나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얘가 의문사 겸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다시가 되는 거지. 그치? 이 박스로 쳐놓은 게 뭐예요? 종속적이에요. 이해됐나요? 됐어요? 종이에요. 얘가 앞에 주인이고요. 나 궁금해. 여기 봐. I wonder라는 단어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누가 창문을 깼는지야. broke가 동사고 the window가 목적어입니다. who가 의문사겸 주어예요. 됐나요? 이거 우주통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I wonder who broke the window. 그 다음 그냥 마침표 찍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 간접문 시험 될 때 물음표 안 썼다라고 감점하는 경우도 봤어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알았죠? 아이 먼저 이건 평소문이니까 그냥 마침표 찍어야 된다. 물음표 쓰면 안 돼. 알겠어? 그 다음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 당연히 우주동이죠. 그죠? 순서대로 보세요. Do you know? 이건 do는 조동사로 보고요. you가 주어죠. know가 동사고요. 전체가 다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 how far까지가 의문사예요. is이 주어고 is가 동사. from here to airport가 다 부사적 수식어죠. 이해 됐니? 됐어? 해석을 보면 do you know 너 알아? how far it is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from here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공항까지. 했냐? 여기서부터 공항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 너 아니? 그래서 뭐? how far까지 의문사로 봅니다. 그 다음 it is 의주동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말해봅시다. 간접문이 물음표로 끝나는지는 주절이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에 달려있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여기 보세요. 물음표를 쓸 거냐 아까처럼 마침표를 쓸 거냐 그런데 누구 보고 판단하라고요? 이거 보고 판단하라고요. 됐나요? 보시고요. 네, 뭐? 여기 이거 아래 있는 경우에는 I wonder잖아. 의문문 아니지. 그러니까 마침표 찍어야 돼. 됐어? 근데 아래 있는 거 봐봐. Do you know 이거 보이지? 이거 의문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물음표 써줘야 돼. 알았어요? 이거 표도 되게 중요해요. 물음표 쓸 건지 마침표 쓸 건지. 아니냐? 꼭 주의해서 보시라고. 자, 이거 문제 풀어봅시다. 아래 세 문제 풀어보세요. 얘들아 아래 세 개 중에 1번, 2번은 표 뭐 찍어야 돼? 마침표. 3번은 물음표 해야 돼. 알았지? 잊지 말고 해보세요. 바꿔 써준 문장 부호문속도 해보세요. 됐나요? 아까부터 할까요? 1번이요. 정답이요.
I want to know from top you the English. 더가 어디 있어? 제가 더라고 했어요? 응. Who taught you English?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응? 아니에요. 어, 그래. 해석해 보세요. 나는 알기를 원해. 누가 너에게 영어를 가르쳤는지. 그럼 누가 너에게 영어를 가르쳤는지 알고 싶어. 다음 2번은요? 민준이 볼까? 민준이? 이름이 민준이었나? 어, 김민준. 그래, 민준이 한번 해볼래? 답은 뭐예요? I want to learn English. 어, 야, 너 목소리 되게 굵다. 동굴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어디? 그렇게 하는 거야. 어, 그래. 해석해보세요. 나는 I wonder, 나는 궁금해. 웃고 있는 제인. Who Jane is smiling at? 제인이 누구를 보고 웃고 있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았죠? 어. 제인이 누구 보고 실실 쪼개고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제인이 누구 보고 웃고 있는지입니다. 됐냐? 3번은요? Who 답이 뭐? Told you. 어, told you. 어. 오케이, 계속 보세요. 내가 Can you tell me? 여기까지 딱 끊어서.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뭐를요? 누가 너에게? 그래, 앞으로 내가 해석 시킬 때 그렇게 해석하면 돼. 알았죠? 우리 번역가 될 거 아니잖아. 딱딱 끊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석해 주시면 돼. 알았죠? 그래. 끊어야 되겠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